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정부 정책에 이어 자치구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네, 무엇보다 상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한데, 저희 주민통신원이 소상공인 지원책과 함께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소상공인의 어떤 부분을 취재를 하셨는지부터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 상점,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작은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가를 소상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대기업과는 다르게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그렇겠죠? 오늘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신 소상공인 대표님과 그리고 지역과 정부에서는 어떻게 소상공인을 돕고 있는지,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해 봤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 상인들은 경제가 더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히 지역 경제 침체기가 더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특정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전하신 내용은 정부 지원 제도이고, 또 여기에 더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자치구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책도 좀 알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와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제품이나 또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도봉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 지역 단위로 봤을 때 도봉구의 이 소상공인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은데요. 서울시 최초로 도봉구가 관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경영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요, 민생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창오동을 시범 권역으로 실시했었어요. 이후에 올해 2023년 3월부터 전구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개개인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개소당 난방비 10만 원씩을 도봉구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14일까지 지원했었습니다. 네, 어려운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또 이겨낸 다른 자치구의 소상공인의 매장도 직접 다녀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레스토랑 대표님은 코로나19 시기에 매장을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골목 상권이었는데요. 열흘 동안에 매장에 한 팀만 있은 적도 있다고 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접하자라는 신념으로 정성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 진심이 통해하셨을까요?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매장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혼자만 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커피 매장과 상품을 공동으로 제작하셔가지고 판매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먹거리와 진심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외부 환경은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내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한다든가, 메뉴 개발을 한다든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손님을 오게끔 해야 될지, 그쪽에 좀 많이 더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더한번한번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손님이 손님을 또 데리고 온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아이가 점차점차 자리를 잡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 대표님만의 극복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 정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이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도 다양한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보셨다고요. 네, 지역상공회의소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홍보 비용을 줄이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나 지인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을 선호하는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또 여러 사례에 대해 김민영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